메리 크리스마스. 네, 24일일 건데요. 맞아요. 네,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어떻게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올해 뭐 이제 뭐 열흘 남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서 또 순식간에 바로 또 크리스마스가 찾아오고 이제는 5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크리스마스 시즌에 이제 뭐 생각나는 어떤 그런 뭐 겨울 영화 어떤 게 있을까요? 러브 액츄얼리. 러브 액츄얼리 바로죠. 네, 바로 맞아요. 생각해. 저도 러브 액츄얼리를 워낙에 좋아해가지고 정말 여러 번 봤거든요. 전 디렉터 스컷도 봤고 진짜 그렇구나. 모든 에피소드들이 그 디렉터 스컷에서는 그 저기 그 성인 영화 전문 배우들이 나와요. 아 진짜? 네네네. 그 배우들끼리의 어떤 또 그런 독특한 느낌의 또 사랑을 볼 수 있는 궁금하다. 네, 그런 디렉터 스컷도 봤었고, 하여튼 저는 또 겨울에 생각나는 게 이제 뭐 빼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영화가 있죠. 나홀로 집에. 우리의 유년기를 우리의 유년기를 책임졌었던. 네. 아 그렇죠. 나홀로 집에. 그렇습니다. 이 명장면을 남겼던 스킨. 네.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잔인하더라고요. 잔인하지. 아 도둑들 머리 다 뜯어. 그러니까. 와, 안 죽은 게 다행이야. 그걸 이제 뭐 의학적으로 분석한 그 컨텐츠도 있었어요. 실제로 이러면 어느 정도 부상을 당할 것인가. 그 과정 속에서 한 20번 정도 사망 할 정도로 말도 안 되는. 네. 아니, 어렸을 때는 재밌게 봤는데. 아주 뭐 너무 잔인해. 실제로 만약에 내 아들이 저러고 있다면. 약간 사이코패스. 사이코패스 같구나. 사람을 상대로. 그리고 이제 어렸을 때 몰랐던 케빈의 집이 얼마나 부자인가. 아, 그렇죠. 진짜 엄청난 부자라는. 그렇죠. 방이 몇 개야? 네, 그러니까. 1, 2층 전부 다 합쳐 가지고 가족들 다 데리고 막 해외여행 가고. 그러니까. 뭐 크리스마스 연말연시. 대단한 집이죠. 아, 대단하죠. 그렇습니다. 네, 있는 집 자식이었어. 맞아요. 그렇죠. 또 저는 이제 그 연말연시 하면 생각나는 대표적인 겨울 영화가 전 러브레터. 아, 러브레터. 제가 진짜 좋아하는 그렇죠. 영화인데. 오겐키 데스카. 네, 그렇죠. 오겐키 데스카. 오타루. 한국에서는 약간 그 오겐키 데스카 희화, 그 장면이 좀 희화화돼서 광고나 이런 데 많이 쓰였었는데, 사실은 그 영화를 관통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울림이 있는 장면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 나카야마 미호의 미모도 진짜 그때 정말 그때 당시에는 세상 사람이 아닌 것 같은 그러니까 완전 최전성기. 맞아요. 최전성기 때 정말 와 저렇게 예쁜 사람이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맞아요, 맞아요. 네. 뭐 저는 그 러브레터도 진짜 좋아하는 영화. 다 2000년대 초반 작품들이네요. 아, 그러네요. 네네. 그 이후로는 영화를 안 봤나 봐요. 여러분들 어쨌든 이 연말 연시에 또 잘 어울리는 이런 겨울 영화 명작들 한 번씩 찾아보시면서 분위기를 또 이렇게 한번 감상에 또 젖고 칠면조와 함께 이렇게 한번 의미 있게 보내보시는 건 어떨까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저희는 토레파이드 시티카스프루스 탑을 가진 네. 콜링스의 OM2H 모델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레파이드 시티카스프루스 탑 지난 시간에 에디론닥 올라간 걸 했었고요. 에디론닥. 그리고 그 전 시간에는 이제 기본 모델과 저먼 스프루스를 했었잖아요. 이게 또 여기에 또 딥바디 이런 또 옵션들도 또 있고. 지금 토레파이드는 확실히 이제 지난 시간에 완전히 밝았던 에드론다 색상에 비해서 예. 확 뭐 거의 시더 들어갔죠. 느낌의 완전 네, 확 느낌으로 들어갔죠. 확 톤 다운이 된 잘 구운 그런 시티카스프루스가 사용이 네. 되어 있습니다. 장작으로 쓰면 좋을 것 같은. 네. 이걸로 장작으로. 아니, 갑자기 크리스마스 생각을 한다 보니까 장작이 생각이 났는데. 막 이런 거. 토레파이드라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렇죠. 네, 잘 구운. 얘를 장작으로 쓸 수는 없고요. 이거 미쳤죠. 그렇죠. 얘를 장착으로 야 보일러 값이 거의 이 정도 하겠는데 네, 병난로 값이 네 756만원 가격은 동일합니다. 에드론닥 스프루스와 확실히 예전에 비해서 가격들이 다 올랐죠. 원래 700만원 초반 600만원 후반 이랬었는데 가격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네 가격은 756만원 메이드 인 USA 전장 101cm 무게 1.84kg 두께는 98mm 구프리티 뚤레는 79mm입니다. 쉐입은 OM이고요. 토레파이드 시티카스프루스탑 축구판은 이스트 인디안 로즈우드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하이글로스는 니트로셀룰로스 라커핀시 적용이 되어 있고요. 혼드라스 마호가니 모디파이드 V쉐입 넥입니다. 웨이벌리 헤드머신의 본넛 44.5mm 너비고요. 에보니 지판 에보니 브릿지 스케일 길이 648mm입니다. 자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지난 네. 시간에 에디론닥 스프루스가 의외로 미들 대역이 굉장히 강조된 뜨끈한 그렇죠. 사운드 후끈한 맞아요. 그런 느낌의 따뜻한 그런 사운드를 들려줬었는데 토레파이드는 어떤 느낌일지 되게 궁금하네요. 들어보겠습니다.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되게 빈티지하다 사운드가. 그러니까. 어. 아, 매해 연금 수령하는 노래죠. 이 다 나올 걸요? 이거 네. 딱 치면 사람들 알 걸요. 그렇죠. 다 할 거예요 아마. 이게 사실 원래도 유명했던 노래였는데 러브 액츄얼리 이제 수록곡으로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에피소드에 등장하면서 아,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더더욱이나 히트를 완전 쳐서 완전 빵 터졌죠. 그렇죠. 이게 정말 연금으로는 최고 아, 어. 끝장났죠. 네. 지금도 사람들 다 알고 그렇죠. 있고. 아직도 그 저희 음원 사이트의 그 탑100 순위에 늘 20위만 항상. 되면 스물스물 기어 올라오기 시작해가지고 기어 올라오고 네. 엄청나죠. 우리나라 이제 뭐 봄 되면 올라오는 벚꽃 네, 연금이 하나 있고 그리고 이 오라이 원포 크리스마스 연금이 그렇죠. 하나 있고요. 정말 대단한 노래입니다. 대단한 곡이죠. 20세기에 나왔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그러니까. 시즌송으로 최고의 사랑을 받는다라는 건 정말 그 거의 뭐랄까 이 가요사에 남을 명곡. 대중음악사의 그냥 대중음악사의 해그를 그 정도의 네, 그런 네, 노래 아닌가 싶습니다. 누구나 다 알아. 아 정말 대단한 노래예요. 네. 자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는데 일단은 사운드가 저는 되게 생각보다 엄청 빈티지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엄청이요. 네. 엄청 빈티지예요. 네. 이게 스트럼을 쳤을 때도 이 들어보세요. 이게 하이를 확 열어놓은 게 아니라. 약간 뭐랄까 아 이걸 뭘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하이가 있기는 있는데 그렇지. 하이가 있기는 있는데 사운드가 뭔가 이렇게 되게 기분 좋게 낡은 느낌이 들어. 낡은 느낌. 낡은 느낌. 맞아요. 그 말이 정답이에요. 그 랠릭이 외관이 아닌 느낌이야. 사운드의 랠릭이 된 느낌이 맞아요. 들어요. 사운드 네. 자체가 그래. 사운드 자체가. 세월이 좀 느껴. 사실 토레파이드가 원래 그러려고 하는 거긴 하거든요. 근데 토레파이드라는 개념 자체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나무에 그 수분 남아있는 수분감이나 이런 것들을 다 날려서 맞아요. 나무가 실제로 몇 년 동안 연주를 하다 보면은 점점 남아있는 수분들도 빠져나가고 그걸 우리가 흔히 에이징 된다고 얘기를 하는 그런 그렇죠. 사운드를 빨리 만들기 위해서 이제 토레파이드 공법을 쓰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렇게 됐을 때 이 에이징 된 사운드가 좀 더 이렇게 깊어지거나 좀 더 부드러워지거나 좀 더 사운드가 뭐 열리거나 다양한 방식으로 그런 그렇죠. 에이징이 표현이 된단 말이죠. 근데 그 중에서 뭔가 약간 이 하이 대역이 이렇게 그 약간 살짝 바랜 느낌으로 네. 네. 낡은 느낌으로 굉장히 미중년 같은 느낌의 그런 사운드가 약간 나왔어요. 약간 그 사진에다가 흑백 필터 맞아요. 같은 그런 느낌이 느낌의 좀 네. 파스텔 톤. 네. 우리가 또 오늘 했던 기어 중에 뭐 콜링스는 아니었지만 GUD였지만 완전히 너무너무 현대적이고 똑 떨어지는 그런 느낌의 유리알처럼 딱 완전 이런... 신제품 그렇죠. 신축 신입사원 막 이런 느낌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기타가 있었는데 이건 그거에 완전 대척점에 있는 그런 감성 고건축물 네 완전 네 맞아요. 그런 느낌이죠. 그 되게 뭐랄까 막 그 유적 문화유산으로 막 이렇게 그런 느낌. 네, 지정이 되는 막 100년 넘은 건축물 약간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이 사운드. 좀 강하네요. 네. 빈티지한 느낌 굉장히 강해요. 자, 다른 좀 핑거 사운드 조금만 네네네 핑거 들어보고 핑거 네. 하고 이렇게 더 쳐볼게요. 네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그죠? 아련하다 뭔가 사운드가 그죠 사운드가 짠해 뭔가 사운드 그죠 이게 안 튀잖아. 편안하게 들리는. 원래 새 기타를 치면 여기에 크랑크랑한 요 사운드가 삭삭삭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느낌이 전혀 달라요. 네.
완전 편하죠 느낌이. CD 엄청 잘 듣는 느낌. 진짜로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손으로 스트럼 하는데도 사운드가 안 뛰잖아. 발이 하나도 안 아픈 전투하시는 느낌이네요. 그죠? 야들야들하게 길든 딱 그런 느낌. 사운드가 좋네요, 진짜. 종도 약간 녹슨 것 같은 느낌. 엄청 뭐랄까, 저는 엄청 마음에 들어요. 이게 여태까지 들었던 어떤 현대적인 사운드를 더 많이 듣다가 이거 이 사운드를 들으니까 따뜻한 뭔가 그런 연주를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사운드네요. 이게 뭐랄까,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콜링스 전기장판이라고 그 뜨뜻한 에디론닥의 그 미들 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얘는 구들장 느낌이에요. 아, 온돌방이네. 온돌방 느낌. 그 입을 딱 이렇게 들추면은 안에 공기 밥공기 있을 것 같고. 아, 좋네. 네, 그런 느낌의 좀 더 예스러운 정취가 느껴지는 사운드였습니다. 자, 이건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네, 이건 저희 노래 중에서 내가 미안해 들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미안해. 네,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네, 잘 들어봤습니다. 굉장히 고풍스러운 느낌이에요. 잘 들어봤어요. 내가 과인이 미안하오, 약간 이런 느낌. 과인이 미안하오. 이런 느낌이 아닌가. 네, 좋습니다. 사운드 잘 들어봤고요. 명호씨부터 한 줄 표현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일단 되게 따뜻한 느낌이고 그리고 어떤 운치 있고 이런 느낌이어서 저는 오래된 벽난로 앞에 모여 앉은 가족이라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똑같이 뜨뜻한 감성이긴 한데 지난 시간에 이제 에디론닥스 브루스가 콜링스 전기장판 이렇게 드렸고 이번 시간에 콜링스 온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호씨 사운드 35, 가성비 12, 편의성 14, 디자인 15. 이게 에디론닥하고 똑같네요. 똑같아요. 네, 이게 사운드가 약간 이제 뭐랄까 종류가 다를 뿐이지 사운드의 그 레벨은 같은. 맞아요. 네, 저도 그래서 사운드 35, 가성비 12, 편의성 15, 디자인 15 해서 총점 77점, 평균 점수는 76.5입니다 저는 디자인이 하나 내려왔어요. 왜냐면 저는 약간 이 시더탑이나 아니면 토레파이드 약간 이런 류의 조금 에이징된 느낌의 저런 계열의 톤다운된 색깔보다는 화사하고 밝은 스프루스 계열 중에서도 저는 막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에디론닥보다도 뭐 알파인이나 알파인 스프루스 같은 거. 네, 이제 허연 막 약간 그런 느낌. 젊은 스프루스도 그렇잖아. 점원도 그렇고 이제 그런 색깔을 좀 좋아해요. 네.
약간 화사하고 네. 화사하고 화려하고 투명한 느낌의 그런 느낌을 좀 더 좋아해서 뭐 디자인적으로 매혹적이고 네, 맞아요. 그런, 네. 그런 걸 좋아하시는구나. 배구 같고 시끄러워요. 치명적이고 약간 그런 걸 좋아하시는구나. 그런 표정으로 얘기를 치명적이야. 자, 그래서 디자인에서 하나 내려가서 76.5. 그래도 여전히 높은 점수입니다. 그래도 확실히 아직까지 저희가 그 OM 트위치 중에서 제일 선호하는 건 저머니네요. 저머니. 네. 아, 근데 좋긴 진짜 좋았어요. 네, 맞아요. 저머니 지금 탑10 안에 들어있는 맞아요. 79.5의 점수를 가지고 있고 콜링스 OM 트위치 중에서는 여전히 최고 점수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트레디셔널 76.5 높은 점수를 받았고요. 이제 시리얼 바이 시리얼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오면서 또 이게 그렇죠? 또 순위가 바뀔 수 있어요.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자, 앞으로도 이런 하이엔드 기타들 계속해서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리뷰를 해드릴 테니까 가끔씩 이렇게 귀호강 네. 네,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번에 또 더 좋은 악기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크리스마스 타임!